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이 재조달 원가와 감가수정인데, 자, 먼저 원가법을 구성하는 재조달 원가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선 개념을 보면은, 자, 이 개념은 항상 현존 물건입니다. 여러분, 재조달 원가는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물건, 현존 물건을 우리는 기준 시점에서입니다. 예, 여러분, 하여튼 우리 평가에서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신축 시점이 아닙니다. 17회 시험에요. 신축 시점으로 출제했거든요. 신축 시점이 아니다. 이 기준 시점, 항상 기준 시점. 자, 그래서 이 현존 물건을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우리는 비용의 총액을 말합니다. 하여튼 요 기준 시점 요걸 주의해 두시고, 이 종류, 자,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요, 이 종류가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이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재생산 원가. 여러분 아까 원가를 뭐라고 했죠? 비용. 그러면 재생산 원가를 재생산 비용, 또는 이것을 복제 원가라고 해요. 복제. 그럼 복제는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재생산 원가를 복제 원가라고 하고, 또 대체 원가. 대체 원가는 대체 비용 또는 대치 원가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재생산 원가는 이 감가가 별로 없는, 자,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대체 원가, 이 대체 원가, 대치 원가는 낡고 노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자, 그러면 신축 건물은 감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건물, 신축 건물이거든요. 그럼 이 건물을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설계, 동일한 건축 공법, 동일한 노동자의 질을 가지고 이 건물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 재생산 원가입니다. 그래서 재생산 원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 개념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 5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현재 다시 조달하려면요, 그동안에 많이 변했어요. 뭐 건축 재료의 변화, 건축 공법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오래된 건물은 재생산 원가로 조달하기가 어려워요. 이 경우에는 대체 원가로 조달하는데, 이때는 뭘로?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 공법을 가지고 최신의, 어떻게 돼, 현대적 감각에 맞는 건물로 조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 자,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효용 측면의 원가 개념이에요. 효용 측면의 원가 개념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건물을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그 오래된 기간 동안에 노후, 저 뭐죠?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을 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의 가치의 손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돼요. 왜?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앞에 내포하고 있는데 다시 하면 두번 감가가 돼요. 그래서 이 기능적 대체 원가로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뭐 한다? 안 된다. 이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는요, 또 뭘로 출제를 많이 하냐면 물리적으로 또 지문을 많이 내거든요. 물리적 감각 아니라 기능적 감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종류를 보는 거고요. 산정 기준. 산정이란 것은 산정 기준. 뭐 구하는 뭐 기준. 산정이라는 것은요, 구한다는 얘기, 산정 구한다. 그럼 구하는 기준인데, 자, 우선 일반 건축물, 자, 이 건물, 자, 이 건축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자, 여러분, 자기가 직접 건설한 건 뭐죠? 자기가 직접 건설한 것은 자가 건설. 그리고 도급 건설인데, 여러분, 자기가 직접 건설을 하든 도급 건설을 하든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합니다.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 하더라도 도급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그래서 뭐를 우리는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한다. 자, 건축물인 경우에는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재조달 원가에는 이 표준적 건설비, 15회 시험과 17회는 말로 출제했고요. 20회와 25회는 계산 문제 출제했거든요. 이 표준적 건설비에는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노동비용, 원자재비용. 그리고 관리 감독 비용이 간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자, 여기다가 이 뭐를 했죠?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수급인인 개발업자인 이윤이 들어와야 돼. 이 수급인 이 개발업자에서의 적정한 이윤 뭐 한다? 포함이 된다. 꼭 기억해야겠죠? 예, 수급인인 개발업자의 적정한 이유는 표준 건설비에 포함돼서 재조달 원가에 포함이 돼요. 예, 그래서 계산 문제 요거 꼭 포함시켜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 발주자, 여러분 발주자인 도급인. 자, 이 발주자인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자, 발주자인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이 통상적인 부대 비용,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더해서 뭐 세금, 공과금, 이자 비용, 등기 비용 이걸 더해서 구하죠. 요 내용이 또 우리가 중요하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특히 요거죠. 요거. 요게 또 자주 출제를 하는 겁니다. 토지인 경우는 뭐라고 하죠?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의 토지는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죠. 그래서 토지의 재조달 원가는 우린 조성 매립을 하려면은 조성 매립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 있는 그래도의 토지. 자, 자연적인 상태 있는 그래도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소지인데 이 소지의 취득 가격, 소지의 취득 가격에다가 뭐를 대준다? 이 조성 매립하는데 소요되는 표준적 건설 비용에다가 이 통상적 부대 비용을 대해서 구하죠. 근데 토지보다 우리 뭐가 중요하다? 건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 산정 방법으로서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이고 직접 못 구하면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는 간접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는 병용이 가능합니다. 자, 직접법에는 비용 하나하나를 더해서 구하는 총가격 적상법이 있고 건물을 주요 구조부, 벽, 바닥, 지붕, 기둥 등으로 나눠서 구하는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 있고 또 신뢰성 있는 기관이 발표한 재생산 비용을 가지고 구하는 비용 지수법도 있는데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우선 단위를 비교한다. 이러면 실무적으로 계산하기가 편하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많이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단위 비교법.
뭐 제곱미터당 얼마냐. 우리 계산할 때 보면 요거 나오거든.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구하는데, 단위 비교법은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에 있다. 요거 잘 기억해 두면 돼. 단위 비교법은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감가 수정인데, 감가수정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조달 원가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입니다. 이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우리는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하죠.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서 적상 가액 구하는 게 감가 수정이에요. 자, 감가 수정과 관련해서 이 감가 요인이 나오죠. 이 감가 요인을 보면은 내부적인 감가 요인이 있습니다. 자, 내부적 감가 요인은 이 기술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자,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내부적 감가 요인. 자, 내부적 감가 요인,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내부적 감가 요인은 이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이 있어요.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이 아니라 어디서? 이번은 외부적. 자, 외부적 감가 요인인데 이것은 무슨 측면?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경제적 감가 요인. 자, 이 우선은 이 물리적 감가 요인은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입니다. 여기는요,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바람, 풍구의 작용에 의한 노후화가 진행된다든지 화재로 인한 전소, 지진이나 홍수 등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 사용에 따르는 소모나 마멸이 물리적 감가인데, 물리적 감가는 여러분이 앞에 뭐와 관련 있죠?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로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른 가치 손실이죠. 자, 시험에는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이 한번 출제했었죠. 자,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이기 때문에 뭐에 속한다? 기술적 측면에 속한다. 한번 또 출제해서 관리해서. 그리고 또 한번 출제한 게 설계 불량 설비 부족도 출제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능률이 저하라든지 디자인의 악화, 외관 디자인의 악화, 형의 구식화 이런 건 기능적 감가 요인으로서 균형의 원칙.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서의 균형에 위배되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대상 물건 자체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가치 손실이 경제적 감가 요인인데, 자, 경제적 감가 요인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인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 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합니다. 또 평가 대상 부동산의 시장성이 감퇴된다. 대상 부동산의 시장에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치도 하락을 해요. 또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어울리지 못한다. 자, 공업 지역 내 주택이 있으면 주택은 공업 지역에 어울리지 못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경제적 감가.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또 뭐와 관련 있죠?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뭐가 있냐? 여러분이 이 외부적 감가 요인의 학자에 따라서는 법률적 감가 요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불안전하다든지 공법상 저촉이 되고 있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감가 요인을 우리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또 뭘로 이해하고 있다? 복합 개념. 감가 요인도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 연수는 어떻게 나오죠? 자, 여러분, 준공. 준공을 해서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사용에 따르는 소모나 마면, 응? 또는 노후화가 진행됨으로써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건물의 버팀 연수를 물리적 내용 연수인데, 내용 연수는 감가 상각 자산의 수명이죠.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우리가 기간으로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는 게 바로 경제적 내용 연수죠. 여러분,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나도 뭐가 있다? 잔존 가격은 있어요. 남아있는. 왜? 물리적으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잔존 가격은 존재하죠. 이걸 지나면요, 임대료 수입보다 유지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측 가능한 사용 기간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건물의 버팀 연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는 그림에서 보듯이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다는 걸 알아두시고, 또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때 뭐를 기준?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건물 준공해서 5년이 지났어요. 이 5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경과 연수. 여러분, 건물을 준공해서 5년이 지났다. 이 경과 연수입니다. 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 알아보고 싶다. 그럼 이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 연수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이 경제적 잔존 내용 연수 또는 장래 보전 연수라고 하죠. 잔존 내용 연수. 그래서 부동산 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잔존 내용 연수를 중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야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성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잔존 내용 연수라든지 또는 유효 경과 연수 등을 고려해서 내용 연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감가도 개별성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평가에서는, 자,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는 감가 수정의 개념을 기업 회계 이론에서 무슨 개념? 감가 상각의 개념이죠. 자, 목적을 보면은, 자, 감가 수정의 목적은 뭐죠?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을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요거는 회계 기간 1년 동안의 손익 계산이나 비용 배분 시에 투자한 자본의 안전한 회수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할 건이 기준이 좀 주의를 해야겠는데, 우리는 감가 수정에서는 재조달 원가를 기준하고, 감가상각에서는 뭐를 기준? 취득 가격을 기준한다. 기준이 또 주의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뭐가 중요시한다? 여기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하면서 잔존 내용 연수를 중시하지 마. 여기는 법에 정해진 법정 내용 연수를 기준하면서 이 준공에서 몇년 지났느냐, 경과 연수를 중시하는 게 감가상각. 자, 관찰감가법. 자,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구하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하면은 감가수정, 인정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자, 그리고 이 감가 요인을 보면은 이 물리적 감가, 기술적 측면의 기능적 감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감가까지 고려하는 건 감가수정. 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인데, 이 기술적 측면의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고려하고 경제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
자, 그리고 감가 수정은 현존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가율은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 개별성이 나타나니까. 그렇지만은 여기는 뭐죠? 감가상각은 자산이 없어졌어요. 멸실되어도 법적으로 수명이 남아있으면 상각이 계속이 돼요. 법적으로 끝날 때까지. 그리고 여기는 장가율이 일정. 여러분, 장가율은 잔존가치율이라고 해. 장가율은 잔존가치율이라고 하는데,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것은 감가상각은 일정. 근데 감가수정은 아까 대상 물건마다 장가율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장가율을 다른 말로 잔존가치율이죠. 자, 적용 대상을 보면은 우리는 감가수정은 상각자산뿐만 아니라 비상각자산인 토지인 조성지 매립제도 적용하지만은 감가상각은 항상 어디에만 적용한다? 상각자산에만 적용.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적용할 수 없다. 시험에는요, 요네 가지를 제일 많이 내요. 요네 가지를 좀 주의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올해 시험은 이쪽이 좀 중요한 것 같아. 감가 수정 방법. 자, 올해 시험은 어디가 중요하다? 요쪽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감가 수정 방법. 자, 감가 수정 방법을 보면은 이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직접법.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이고, 자, 직접 구하지 못했다. 그럼 뭐다? 간접법이야. 사례를 수집하는 거죠. 자, 그럼 직접법에는 이 경제적 내용 연수. 자, 이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으로써 정액법, 자,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하는 건물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 적용하는 정규율법이 있고, 그리고 광산 등에 적용하는 상환 기금법이 있죠. 자, 그리고 관찰 감가법. 분해법.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분해법은 원가법에서 감가수정 방법에 있다. 자, 분해법은 원가법에서 어디 있다? 감가수정 방법에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분해법은 감가를 크게 이렇게 보거든요. 내부적 감가와 뭘로? 외부적 감가로 이렇게 감가를 나눠요. 분해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럼 내부적 감가는 다시 분해 어떻게? 또 물리적 감가와 뭘로? 기능적 감가로 이렇게 나누죠. 물리적 기능적 감가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외부적 감가는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외부적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누는데 다시 또 나눠. 물리적 감가는 자,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수선을 했는데 수선하는 비용과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는데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크면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를 치유가 가능한 감가라고 해. 근데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많이 들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못 해요. 이것은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로 이렇게 나눠요. 자, 기능적 감가는 또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로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가치의 손실이잖아요. 그럼 계량을 해야 돼. 계량 비용과 계량 후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는데 계량 후의 가치 상승분이 더 커요. 그럼 비용 투입해서 계량해야겠지. 치유 가능한 감가예요. 그런데 계량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오히려 계량 비용이 많이 들면 비용을 투입해서 계량을 할 필요가 없다. 치유 불가능한 감가.
근데 대상 물건 자처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 자체가 불가능해.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감가이기 때문에 치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각에서 이렇게 감가액을 전부 구해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분해법. 주의할 것은 경제적 감가는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 꼭 기억해 두시고 관찰 감가법도 우리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으로 뭐한다? 세분을 해요. 자, 감정평가사가 감가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으로 세분해서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감가요인과 감가액에 반영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있죠. 평가사의 능력에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다. 단점이고요. 또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기술적 측면의 하자는 놓치기 쉬운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감가 요인과 감가액에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감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실제 우리가 발생한 감가고 요거는 뭐죠? 이론적 감가예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감가인데 이 두 개를 병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죠. 정액법 관찰 감가법 아니면 정률법 관찰 감가법 이렇게 병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데 자 정액법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뺐죠. 이걸 우리는 감가 누계액인데 이 감가 누계액을 이 경제적 내용 연수로 우리가 나눠주면요. 이 값은 일정해요. 자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해요.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한데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이 똑같다다 보니까 실제 건물의 감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관연수와 감가누계액은 정비례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징이죠. 자 그러면 감가누계액은 어떻게 구하죠?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 수정액은 매년의 감가액에 뭐를 곱해주면 경과 연수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적상가액 자 대상 물건의 가액 적상가액을 구하는데 적상가액은 우리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은 구하죠. 자, 뭐 계산 문제라면 요걸 이용한 문제네요. 만약에 시험 문제 만약에 계산 문제 내면은 정액법밖에 낼 수 없고 아니면 요 다섯 가지 내용 어떻게 개념 주고 틀린 거 찾아내는 거 출제할 수 있어. 원래 시험에. 자, 그래서 우선 주의 좀 해 두시고 정률법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율, 매년의 감가율은 정률로서 일정해요. 그런데 시험에는 요 특징이 많이 나오죠. 상각 첫 해에 상각액은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은 점점 체감한다. 이 질문이 많이 내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하기 때문에 정률법을 우리는 체감상각법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상환, 요두 개는요, 이자가 없거든요. 상환기금법 이자를 발생시켜요. 즉,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 운영을 하면은 복리 계산 이자가 발생해. 그러면은 여러분, 이 상환기금법에서 광산 수명이 다 됐을 때 국공채에 투입한 우리가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가 국공채에 투자한 여러분, 우리가 매년 회수되는 감가 이걸 국공채에 투자했으니까 국공채에 투자했을 때이 원리금의 총 합계와 그리고 우리는 광산 수명 다 됐을 때의 감가 누계액이 서로 뭐하다? 같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이죠. 그래서 즉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은 국공채에 투자한 원금에다가 복리 계산의 이자를 더해줘요. 이것을 광산의 내용인수 수명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내용연수는 감가 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자, 매년에 감가액을 보면은 이렇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상각하는 건 정액법이죠. 또 매년 일정한 금액을 또 상각하는 것도 상환기금법인데 이 차이가 있어요. 또 매년 일정한 금액인데 둘다이 차이가 뭐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만큼 차이가 있지.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뭐죠? 정률법인데, 자,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주의할 건 초기를 잘 보면 돼. 초기에 첫 해에 매년의 감가액 또는 감가누계액이 가장 많은 건 정률법. 정액법은 가운데 가장 작은 것마다 상환기금. 이것만 잘 확인해 두시면 되는데, 올해 시험엔 두 가지만 잘 공부하면 돼요. 올해 시험은 정액법 만약 나오면 요세 가지를 이용한 계산 문제인데, 시험 문제 요걸 묻는 걸 내겠지. 적상가액 구하는 걸 계산 문제 내거든요. 그럼 계산 문제는 정액법 낼때요 적상가액 구할 때요 수식 이용해서 잘 풀어보면 되고, 그리고 개념이죠. 요 개념 다섯 개를 놓고 틀린 거 찾아내는 걸 출제할 수 있어요. 그두 가지 주의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가법을 우리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적산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626페이지 적산법부터 우리는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해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